2023년 7월 5일 수요일 현지 시각 오후 1시 20분 정도 되었고요. 여기가 포토 그리고 터널 엔트리 30m, 질베 계곡 100m 이쪽으로 다 끝나는 지점입니다. 맞은편 전경이 이렇게 쫙 파노라마로 펼쳐지기 때문에 아마도 포토존이 되었던 거 아니겠어요? 일단 터널이 있으니까 이거 30m 터널이 있답니다. 웬 터널? 30m 이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저기는 못 가도록 막아놨네요. 안 가야지 뭐. 그러면 가지 말았는데 위험하겠죠? 안 가겠습니다. 대신에 요게 이제 터널이라는 것이 모양인데 사람들 지나가는 흔적들은 많이 있습니다. 터널이 아니라 역시 격실입니다. 독립된 하나의 격실. 저기서 또 아까 막아놓던 길이요. 지금가 그 위 구조상 그런 아닌가? 아, 요건 요거고 저건 또 다른 격실인 모양이에요. 네, 터널이고요. 마지막 펠리스리 향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100m 아까지 100m 여기 네 오르막 아니고 내리막 100m는 또 할만하죠. 저기 저렇게 되어 있군요. 위에 안에도 역시 터널처럼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똑같은 거라서 굳이 안 가봐도 이렇게 깊게 나름 뚫어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다행히 좀 수월하고요. 그래도 숨이 가쁘기는 마찬가지예요. 우와, 한 바퀴 뺀 걸 다 돈 것 같긴 한데요. 전체 구도는 이러하고요. 맞은편 아까 돌았던 곳이고요. 까미가 뭐지? 까미 집이란 뜻인가? 까미 큐버 쥐눌릭 마나스터 마나스티르 볼까요? 왔던 길, 아, 길이 없구나. 여기는 일로밖에 못 가는구나. 네, 일로 가야 됩니다. 뭔지 몰라도 한 바퀴 돌고 아까 교회 건물 그래도 한 번 더 갈 수 있으면은 가보는 걸로. 네, 네, 좀 더 있어 보이는 높은 길로 가볼까요? 와, 이런. 오, 아, 여기도 역시 격실이고요. 여기는 계단이 끊어져 있고 일반 길로 되어 있는데, 현대식 건물인데요, 거의. 나름 개조를 해서 근대까지 썼던. 넓다. 여기도 역시 오래된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 보니까 딱. 내부 그냥 깎아서 조각해서 만든 교회당 건물. 아까 멀리서 보던 그 녀석이군요. 우와, 대박입니다. 네, 여기까지요.